오늘 이슈는 홍콩 송환법, 제주상어, 생맥주 배달입니다. 송환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홍콩. 지난 주말 시위 이후 행정장관 캐리 람이 송환법 폐지와 관련해 연설을 했는데요. I have almost immediately put a stop to the amendment exercise. But there are still lingering doubts about the government's sincerity or worries whether the government will restart the process. There is no such plan. The bill is dead. 법안 완전 철폐 요구를 사실상 수용했다는 것이지만 홍콩 현재 분위기는 싸늘합니다. The bill is dead라는 애매한 표현 때문인데요. 입법회 규정 집에는 법안의 결과를 다루는 연기와 철회, 이 두 가지 옵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죽었다고는 표현했지만 철회라고 명확하게 말하지 않아서 여지를 남긴 거예요. 때문에 람 장관이 여전히 홍콩인들을 속일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외신들도 이에 대해 비평을 내놨어요. 정식으로 법안 철회를 하지 않아서 국민들은 여전히 분노하고 있으며 람 장관이 단어를 가지고 놀고 있다고 지적한 거죠. 수백만 명의 시민을 거리로 나서게 한 이 법안, 과연 어떤 결말이 나올까요? 자, 상어가 나타났다! 해외가 아니라 제주에서요. 제주 해수욕장에 상어가 출몰해 100여 명의 피서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어요. 물 밖으로 또렷하게 드러난 뾰족한 지느러미. 오, 빨라 빨라. 우와. 성인 키에 가까운 상어가 해면으로부터 100m까지 타거든. 얼마 아닌가요? 소방당국은 이벽을 통제하고 수색에 나섰지만 상어는 10여 분간 헤엄치다가 먼 바다로 사라져서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보통 제주 연안에는 무리지어 사는 남방 돌고래가 방어벽 역할을 해줘서 상어가 접근하기 힘든데요. 돌고래나 해양동물의 서식지 환경 변화가 상어 출몰의 원인이 될 수도 있대요. 이제 한국도 상어로부터 안전한 곳은 아닌 걸까요? 실제 한국에서 상어에게 공격받은 경우가 7건인데 무려 6명이 숨졌습니다. 이제 피서철이잖아요. 특별히 조심해야겠죠. 상어가 나타나면 물 밖으로 바로 나오거나 자극하지 말고 바위 등에 달라붙어서 움직이지 말아야 해요. 만약에 상어가 공격하면요, 눈이나 코를 힘껏 내려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기억해두자고요. 치킨에는 뭐다? 생맥주다. 생각만 해도 시원해지는데요. 이제부터 집에서 생맥주를 손쉽게 즐길 수 있게 됐어요. 음식을 배달할 때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서 파는 것이 공식적으로 허용됐거든요. 근데 저만 좀 의아한가요? 이 갈색용기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은데 말이죠. 그동안 정부는 영업장에서 캔맥주나 병맥주, 소주를 배달하는 것을 허용해왔지만 이 생맥주만은 금지해왔어요. 술을 다른 용기에 나눠 담는 일이 가공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아니, 배달로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인데 현실성 없는 규제 아니냐라는 업계의 불만과 소비자의 지적이 잇따르니까 이를 허용하기로 한 거예요. 물론 고객이 즉시 마시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요. 주문 전에 미리 담아둔 뒤 팔거나 재포장해서 판매하는 건 불법입니다. 또 술만 배달하는 거 허용하지 않으니까요. 음식과 함께 주문해서 즐기자고요. 여러분, 오늘부터 일사일부에서는 구독과 좋아요를 공식적으로 허용합니다. 마음껏 누르세요. 내일 봐요. 안녕.